실제 집에서 스스로 약을 끊어보시고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만 중단을 했을 때 혈압 수치만을 보고 혈압약을 계속 복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대개 혈압약을 중단했다고 해서 혈압이 금방 이전과 같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낮은 혈압을 유지하다가 점차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일주일 정도만의 기간 가지고서 혈압약을 복용해야 말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정도까지도 혈압 변화를 관찰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물 중단 후 단지 일주일 정도 혈압 수치가 괜찮았다고 해 안심하지는 마시고 약물 중단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혈압 수치에 변화가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